정다운 라디오 24회 방송 시작합니다. 디지털 위에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방송,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방송, 정다운 라디오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저는 DJ 우경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라디오 초보 시절입니다. 오늘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면서 정다운 라디오 애청자분 한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봄부터 저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출발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서대문 까치방 프로그램 맡고 계신 만두 오현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방송에서 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죠? 네. 너무 반가워요, 제. 네. 저 여기 정다운 라디오에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이렇게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선생님이 초대 응해주셔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좋았어요.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네. 노래는 우리 오현주 선생님께서 청해주신 말해주세요. 아, 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투어스가 불렀습니다.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네, 투어스 노래 정말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노래 선정해 주신 거 정말 즐겁게 잘 들었어요. 네, 저희의 첫 만남인 것 같아서 노래 선곡해 봤어요. 맞아요. 선생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네요. 너무나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참 좋았는데. 가찬이세요. 처음에 라디오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을까요? 글쎄 제가 지역에 이런 라디오 방송이 있다라는 정보는 없었고요. 예전에 그냥 이제 뭐 유튜브에서 그 간단한 쇼츠 영상? 네네. 선생님 거 저도 봤어요. 네네. 명언 위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동네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식들도 궁금하고 주변의 재래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어떤 이런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들 이런 거를 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라디오 방송에 좀 관심 가졌던 계기가 유튜브에서 쇼츠 하시면서 네, 좋은 말씀 생각하고 또 그걸 또 주변 이웃들이랑 또 나누고 싶고 역시 뭔가 나눔하고 싶은 마음이 라디오로 오게 되신 거군요. 그런가 봐요. 너무 좋은 계기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라디오에 대해서 생각했던 계기가 사실 좀 전혀 달라요. 어떤데요? 듣고 싶어요. 저는 그냥 라디오에 사실 관심이 별로 있었던 사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오디오 믹서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서 저는 좀 장비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처음 시작했거든요. 선생님이랑 그 시작이 굉장히 다르네요.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쇼츠에서 올려셨던 그 좋은 말씀?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네요. 주로 어떤 그 말씀으로 올리는 걸 좋아하세요? 이제 뭐, 마인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좀 다 잡는 거, 그리고 이제 성공에 대한 것들 주로 많이 올렸어요. 성공. 저도 매일 성공하고 싶네요. 근데 이제 성공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요를 이렇게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성공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정신적인 성장을 하는 게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갈등 없이 지내는 거 이런 게 또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예, 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되는 거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자녀가 꿈꾸는 대로 잘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을 한번 잃어봤던 분들은 무조건 건강한 게 이제 성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성공이라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바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좋은 말씀들을 모아서 알려주시는 거네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명언들의 이제 뒷배경은 상당히 이야기가 많죠. 뭐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명언을 한 3개, 4개 비슷한 성격의 명언을 모아서 대화하는 식으로 제가 쇼츠를 만들었거든요. 저도 몇 개 들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유익하고. 그래서 뭐 고민 있다. 이 고민을 적용할 수 있는 명언 이런 거를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 작업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 20초, 30초 이내로 하는 작업들이었는데 재미있게 또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 쇼츠를 좀 듣고 싶다면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까요? 그 유튜브에 마음뜰 CH라고 마음뜰 CH. CH는 영어로 그렇죠. 마음뜰 채널이에요. 채널. 채널의 CH군요. 그래서 마음뜰로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 명언
명언. 예, 예. 성공 명언, 일반 명언 이렇게 있거든요. 폴더. 그거 찾아오시면 대부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대문 까치방 여기 이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한 거 그런 정보들도 일부 거기에 올려두었어요. 심리 용어. 예. 맞아요. 선생님 심리 용어도 제가 참 재미있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성공하고 싶다. 꼭 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꿈이나 여러 가지 관계나 여러 가지 잘 되지 않는 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이제 투어스 노래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다면 오현주 선생님 그 유튜브 검색에 마음 뜰 CH 하셔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또 듣고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럴까요? 자, 다음 들으실 노래는요. 기대해 걸스데이가 불러줍니다. 함께 듣고 오실게요. 네.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관계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걸스데이의 기대해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오늘 서대문 까치방 오현주 선생님이랑 함께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에서 이제 홍보하는 어떤 문구를 봤어요. 그래서 FM 라디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구에 눈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신청을 했고 그 교육을 두 달 받았거든요. 네네, 맞죠. 저도 네. 같이 받았죠. 네, 선생님도 이제 저랑 두 달 같이 받으시면서 네. 선생님 수업 들으셨던 거 저 막 기억나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그랬나요? 네. 저는 매일 막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했었는데 우리 오현주 선생님은 늘 너무 재밌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 미소가 지금도 떠오릅니다. 정말요? 네. 어머야. 제가 기억하는 저는 또 그게 그래요? 아, 왜냐면 저는 그때 그 이론 공부 저희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지역사회에 어떤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먼저 정보를 전달하고 또 그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 책임감? 네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얘가 이제 오디오 믹서기라는 걸 이제 그때 알았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기계. 얘가 네. 여러 가지 뭔가 켜야 반짝반짝하고 눈도 여러 개 달린 것 같고 막 그래서 생소한 그런 기계였어요. 저한테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사실 저도 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공동체 라디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그때 같이 막 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 라디오라는 맞아. 게 무슨 말인지 네네. 되게 궁금해했었죠. 네네. 그래서 같이 막 찾아보고 네, 맞아요. 했었더니 뭐 영국이나 여러 미국이나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이런 공동체 라디오가 이미 있고 네. 저희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 23개 정도 있고요. 서울에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맞아요. 영광스럽게도 네, 서대문에. 네. 첫 번째 마포, 두 번째 관악,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서대문. 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생겼죠. 맞아요. 서대문이 세 번째. 원래 삼자가 항상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삼친할머니고. 그쵸. 예, 삼세번이고. 네. 그래서 이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하게 됐는데, 사실 오현주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책임감? 그런 게 조금 들어서 처음에는 막 목에 빡 힘주고, 네. 뭔가 잘해봐야지. 맞아요, 맞아요. 좋은 거 해야지. 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엄청 고민했죠. 네. 이거 너무 흔한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맞아요. 네. 선생님은 막 시장이랑 다양한 취재 다니시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셨었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솔직히 처음에는 취재를 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저의 달란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가면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오현주 선생님이 취재를 가시면 너무 반응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과찬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곧 포기해버리고 네 그냥 저 혼자만의 방송을 계속 했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희 이제 녹음 장비 이거 하시면서 처음에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어요? 기억이 막 나죠? 선생님 이 얘기 하자면 몇백 건이 되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이제 인트로 부분을 녹음을 할 때 네네. 음악을
이렇게 틀었다가 줄이고 이제 제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조작을 할 때. 네네. 거꾸로 조작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본방에는 나가지 않죠. 제가 녹음할 때 하니까. 그래서 음악은 작은데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거나. 아, 네. 네, 어쩔 때는 음악을 내 목소리보다 줄여야 되는데 음악은 틀어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녹음이 되거나.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어쩔 때는 이어폰으로 들으면 음악이 신나게 들리니까 내 목소리도 잘 들어가겠지 했는데 목소리 하나도 녹음이 안 되거나. 음악만 나오거나. 네네. 그러니까 녹음할 때 저 혼자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죠. 맞아요. 선생님도 많이 그러셨구나. 네, 특히 그 인트로 부분. 네. 네. 인트로를 정말 저도 몇 번을 녹음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렇게 인트로 부분만 계속 다시 녹음하게 되는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체. 네. 저도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쵸. 막, 나 너무 듣기 싫은 목소리도 막 나오고.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럼요. 아, 안심이 되네요. 위로가 되네요. 저는 처음에 제일 황당했던 때가 언제냐면 너무 열심히 방송을 계속 녹음을 했어요. 네. 딱 보니까 하나도 녹음이 안 된 거예요. 맞아요. 네. 누구든 이 경험 다 있을걸요? 볼륨을 올리지 않은 거죠. 네. 네. 선생님도. 저희가 왜냐면은 이제 녹음, 그 노래가 나갈 때는 주변 소음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말소리를 네.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네네. 근데 무음으로 해놓고 노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말할 차례가 되면 네. 다시 이제 음량을 높여야 되는데 안 높이고 혼자서 막 떠드는 거죠. 맞아요. 깜빡하고. 네네. 네. 그래서 너무 열심히 말했는데 그 내용이 다시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망연자실했던 기억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한 번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외로 녹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 초창기에는 방송국에서 어머 또 오세요? 저도 일주일 내내 온 적 있어요. 네, 너무 자주 보네요. 뭐 이렇게 말을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초창기 이야기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이 있어서겠죠? 노래 제목은 인연, 이선희가 불러줍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선희의 인연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처음 라디오 방송 시작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 우리 나눠봤는데요. 네. 애로사항은 끝도 없어요. 너무 끝도 없죠. 사실 그것도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면 부끄러운 일이 많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좋았던 점 또 얘기해보겠습니다. 오은수 선생님 그 방송 녹음하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 어떤 에피소드? 즐거웠던 일? 그런 거 좀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가장 기억나고 좋았던 일. 저는 이제 그 제가 인터뷰했던 사장님들이 좀 관심 기울여 주시면서 어떤 사장님이셨을까요? 여기 짜장면집 사장님하고 가게 동네 가게 사장님들 네, 무조건 네네. 복사 사장님 그리고 이제 대림시장에 계신 그 김밥집 사장님 있죠. 네네네. 네. 기억나네요, 저도. 피클 노래 신청해 주시고. 아, 또 그리고 만두집. 예, 종로 네. 만두집. 은평문화예술회관 앞에. 거기 종로 만두집도 이제 가끔 가는데 많이 칭찬해 주세요. 예. 방송에 대해서. 예, 네네. 그리고 너무 보람이 있으셨겠다. 예,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막 이런 거 홍보해 주시고. 예. 그때 친구분이 또 세 분 계셨거든요. 네네. 이거 들어봐 이러면서 사장님들의 친구분들에게 네. 라디오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 이렇게 들었더니 이거는 제 이 장난이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 네, 진실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네. 목소리가 달달하고 오 맞아요 선생님 듣기 목소리 좋다고 달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듣고 계셔도 알 수 있죠. 네, 목소리 되게 예쁘시고. 근데 이게 기계를 통해서 나가면 이렇게 들리나 봐요. 평소에도 목소리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이 방송하고 나서 이런 칭찬을 많이 들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예. 자존감 올라가죠. 저의 강점들을 많이 발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되게 좋아해 주시는. 안 그래도 이제 요즘 불경기라서 네네. 손님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라도 네네. 이렇게 홍보를 해준다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해주세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서 제가 더 이제 좀 보람도 느끼고 좀 뿌듯해지고 예 그래요. 역시 또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애청자들 이야기가 가장 예, 즐거울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제일 좋은 그런 에피소드일 것 같네요. 네. 제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인터뷰를 가거나 이런 걸 하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분들은 아마 제 방송을 듣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조회수를 보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예, 알 수 없는데 제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제 친구들, 제 지인들, 또 제 가족들 노래들을 이제 듣고서 이제 몇 회가 참 좋았어 라던가 뭐 어떤 이야기 참 재밌었어 얘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한 분이 저를 이제 자주 조금 멀리 사세요. 네. 근데 자주 만날 때마다 참 즐거운 그런 분인데 만나면은 굉장히 즐겁지만 자주 못 만나니까 좀 아쉽거든요. 근데 제 방송을 이제 매주 들으니까 늘 만나는 기분이 들어서 즐거워서 좋다고 그래서 방송이 한 번이라도 좀 늦게 나오면 되게 섭섭해하시는 이제 목소리로 이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내 방송을 열심히 듣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 들으면서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 방송에 늦게 나온다는 표현이 그 유튜브에 늦게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죠? 팟빵은 이제 매번 꼬박꼬박 올라오는데 유튜브는 아무래도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도 요즘 들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기다리는데 왜 유튜브에 늦게 올라와? 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또 이제 노래들이 좀 저작권 같은 거 좀 걸리면 좀 조금 늦게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선생님이나 저나 애청자들이 좋았다, 즐거웠다, 이렇게 방송 좋았다, 목소리 좋았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가장 힘나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출연했던 분도 계셨죠? 네. 직접 인터뷰 오셨던 인터뷰. 분들. 네네. 네.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시인 동영상, 시인 윤기경 선생님. 시인 선생님. 네. 그리고 저희 별자리 안내해 주셨던 별자리 선생님. 네. 아, 맞아요.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별자리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제가 개자리인데, 네. 개자리 이야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끄덕끄덕 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쑥스럽지만 제 정다운 라디오 사실 애청자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제 방송 중에서 어떤 회차 중 좀 재미있었던 기억나는 회차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기억나는데 그중에 소음. 아, 소음. 네. 네. 그 뭐 요즘 도시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음에 많이 길들여지는 그런 세상인데 하시면서도 아파트 층간소음도 말씀해 주시고 네 여러 가지 소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 감사해요. 저는 선생님 그 방송 저도 애청자지만 아시다시피 그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초반에 나르시즘 이야기해 주셨던 거 굉장히 방송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제가 몇 번 더 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네. 애청자분들한테도 좀 권해드리고 싶은 방송입니다. 어떤 부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때 마침 제가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르시즘 얘기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물론 나르시즘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나르시즘을 어느 정도 갖는 거는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있는 게 적절하게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음악이 또 굉장히 경쾌하시잖아요. 선생님 방송이.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힐링됐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셨군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제 서로 애청자라 굉장히 기분 좋은 관계입니다. 감사하죠. 네. 그러면은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노래 하나 듣고 싶네요. 네. 걸어서 하늘까지 장현철이 부릅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두운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선생님 이 노래 좋아하세요? 네, 무지 무지 좋아해요. 이 노래를 들으면 좀 기운이 난다고 사람들이 네, 하더라고요. 네.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몰랐다가 뭔가 이유를 찾아서 간절하게 뭔가 향해 가는 그런 느낌? 네. 네. 그리고 막 왠지 뭔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서 그 길을 열심히 가는 성실함?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네.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를 찾았다. 네, 그렇죠. 그런 의미. 그리고 저는요, 이번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궁금하다. 저희가 이 방송 주제 정할 때 네네. 미로를 막 헤매는 것 같았잖아요. 아, 지금도 미로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 네, 미로를 헤매는 것 같다가 자기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여기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도 그 주제를 못 정해서 미로를 막 헤매다가 주제가 정해지니까 이렇게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유도 찾게 되고 그렇죠. 지금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제 모습 같아요. 왠지 노래가. 선생님은 맞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저도 어떤 방송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책 소개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저작권 네. 이런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궁금한 이야기, 또 내가 듣고 싶은 노래로 그냥 해야겠다, 솔직하게. 네. 그래서 이제 정다운 라디오가 사실 되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 결국, 서대문 까치방으로 하셨던 그 콘텐츠 어떻게 정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냥 이제 우리 지역 얘기하고 지역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 지역민들이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누구든 도와주려고 하시고 그런 면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 부분은 이제 2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일단은 저는 또 행복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성도 행복 예 많이 생각을 해오던 터라 개인이 행복하면 이 지역사회 또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도 행복하고 네. 내 가족이 행복하면 또 이웃도 행복하고 네. 맞는 이야기네요. 너무 맞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근데 그 행복의 가장 첫걸음은 일단 자기 이해예요.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나는 왜 이럴까?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난 이런 걸 못할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스스로 비난하거나 또 자기의 능력을 축소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네네, 거예요. 네, 맞아요. 분명히 그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했던 모습,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힘들어도 계속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스스로가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높을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더 떠오르겠죠? 우울한 생각들. 네. 맞아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맞아요. 그리고 저도 특히 저는 또 좀 자기를 좀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저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 네. 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자기를 뭐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병적인 나르시즘이고요. 예, 현실적으로 상황과 나를 돌아봤을 때 객관적인 수준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또 내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을 과도한 비난을 한다거나 자책을 한다거나 이래서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죠. 좋은 말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행복의 가장 기본이고 첫발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에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었고. 네네, 그쵸. 네. 초창기 하셨었죠. 네, 여의치 않아서 이제 별자리 말고 이제 그 심리학 용어로 변경하셨고. 예, 용어를 네네. 소개를 해드리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수준을 높이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가닥을 잡아갔어요. 맞아요. 예. 선생님 콘텐츠가 그러니까는 주변의 이웃의 행복, 나의 행복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행복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네.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이쪽으로 가셨던 거군요. 네, 선생님 정리도 잘해주셔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애청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또 그렇게 컨텐츠를 정하셨는데 저는 사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서로 간에 요즘에 굉장히 서로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가 굉장히 항상 그리워요. 네. 친구를 만나더라도 전화가 아니라 카톡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네, SNS가 아니라 얼굴 마주보고 사실 만나고 싶고요. 네. 또 이왕이면은 뭐 컴퓨터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거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노래도 저희가 지금은 디지털 음악 굉장히 듣고 있잖아요. 네네. 가끔은 그 옛날 CD 음질 노래 듣고 싶고 저는 좀 아날로그에 좀 관심이 많아요. LP판으로 들으면 또 노래가 너무 다르죠. 네, 네. 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건 또 무슨 감성인지 막 네. 감성이 너무 풍부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요, 선생님, 이 디지털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공허감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얘기인데 저도 그 친구한테 생일 축하한다면서 저는 이 쿠폰을 그 선물을 했거든요. 네, 네. 요즘에 쿠폰 많이 선물하죠. 근데 얘가 이제 생일날인데 문자로만 생일 축하를 받은 거예요. 물론 문자로 안 받으면 그것도 우울한데 요즘에 대부분 문자로 받죠. 네. 많이. 문자로 많이 받고 그냥 이렇게 내 생활에서 이렇게 누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일 뭐 축하해 이러면서 뭐 마카롱이라도 뭐라도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쿠폰도 딱 전자로 네.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를 받았는데 왠지 허무하고 왠지 네. 축하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죠? 공허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네.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 제 컨셉은 그겁니다. 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을 유지하자. 그게 이제 제 컨셉인데 네. 사실 방송은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사실 저희의 콘텐츠거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네.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진달래꽃 마야가 부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마야의 진달래꽃 듣고 오셨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아, 선생님이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굉장히 즐겁게 들었어요. 네. 노래방 옛날엔 많이 갔었는데 요새는 노래방도 많이 안 가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고 목소리 아끼느라고. 그쵸. 아, 그런가요? 네. 소리 지르는 노래를 좀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해야 되겠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마야의 진달래꽃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죠. 저희 여기에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따라 부르고 좋네.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초보 시절, 물론 초보 운전 시절, 라디오 초보 운전 시절 있었는데 요즘은 어떠실까요? 지금 아직 사실 초보긴 하죠. 20여 회 겨우 했는데. 지금도 초보죠. 그렇죠. 사실 저희 아직도 초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후배들이, 후배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조금 초보에서 살짝 벗어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살짝 선배를 달았으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20여 회 하셨는데 오연주 선생님, 요즘은 녹음할 때 어떠세요? 초보 시절, 그러니까 첫 시절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떠셨을까요? 어떠실까요? 왜 첫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것저것 막 만져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녹음한 것도 갑자기 지워버리고. 맞아요. 다 지워버리고 막. 지워진지 모르고 어디 갔냐고 막. 맞아요. 이 파일 어디 갔냐고 막 찾고. 그리고 녹음할 때 저희 이 오디오 믹서기에서 녹음하면 이거는 지정된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을 한번 지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쓰더라도 그 최종으로 지정돼 있던 그 파일이 뜨잖아요. 그쵸. 근데 그 파일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내 자료가 다른 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몰라. 딴 사람 폴더에 가 있어. 맞아요. 그리고 경황이 없이 녹음하고 저장했는데 제 파일에 자료가 없어요. 막 이런. 그런 경우도 있으셨구나. 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는 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선생님은 베테랑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하여간 어떤 거는 제가 아무리 해도 이게 그 클릭이 먹지 않는데. 맞아요. 선생님이나 EPD님이 와서 뭔가를 쭉 눌러주면 맞아요. 되는 거. 맞아요. 예, 저희의 스승님, EPD님 감사합니다. 네. 왜 제가 할 땐 안 됐는데 선생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막 이러고. 기억이 많이 나네요. 네. 맞아요. 기계가 사람처럼 해요. 막.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그 실수는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가끔 하기는 해요. 아, 맞다. 실수가 많이 줄어드셨구나. 또 있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대본 쓰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거. 네네. 그런 거 정도?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대본을 좀 바쁘다 보니까 좀 너무 빨리 써서. 빨리 써서 그게 불만? 좀 애청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요? 그 만족스러운 거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전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본을 완성하고
녹음을 하는데 참 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완성도 있게 하시면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완성도가 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이 또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한 회차는 좀 잘 되는가 싶으면 또 그 다음 회차는 또 아, 괜찮을까? 고민이 되고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시간 배분을 좀 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어쩔 때는 이제 정말 녹음을 하려고 왔는데 대본만 수정을 세 번을 첫 번째 녹음하러 왔는데 아 대본 수정했어. 아 녹음할 시간이 없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온 거예요. 네네. 아, 그럼 이제 오늘은 녹음해야지 했는데 그날도 이제 녹음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면 뭔가 대본을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래서 또 수정을 하고 그렇구나. 그게 이제 세 번 그렇게 일주일 동안에 세 번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희 아직도 그냥 초보네요. 네. 아직도 초보네요. 네. 뭐 이 녹음 처음 했을 때와 좀 비교해서 요즘을 얘기해보려 했더니만 거의 비슷하네요. 하지만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오디오 믹서기가 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아, 맞아요. 네. 녹음할 때 또 녹음 프로그램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네. 아,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선생님. 게 있네요. 선생님 이 마이크가 더 이상 수박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 맞아요. 마이크. 에이, 예전에는 네. 막 마이크만 들이대면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심장이 뛰는 건지 그쵸. 머리가 울렁거리는 건지 목소리도 막 이상해지고 그렇죠. 딱딱해지고 근데 요즘은 좀 마이크가 좀 친숙해진 마이크가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끝으로 한 간단하게 앞으로 이제 녹음 어떻게 잘 방송하고 싶으신지 어떤 바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즐거운 방송을 하고 싶고요. 즐거운 방송. 네, 이제 심리 용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할 건데. 네,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네, 조금 더 이제 뭐 시간적으로든 여유가 되면 제가 이제 이 마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네네. 우리 마을이든 여기 서대문구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정보들도 있어요. 아, 네, 근데 이거 저도 알고 싶네요.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현대에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기는 해요, 앞으로. 네. 네. 어떤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요? 저는 지금 네, 정다운 라디오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떤 것이 정말 정다운 라디오, 서로 이웃 간의 정다운 그런 라디오가 될까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느새 저희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오현주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여기 정다운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곡은 고속도로 로망스 김장훈이 부릅니다. 김장훈 representing show PD representing you trip for the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s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let's play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baby 그곳에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baby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지름도 위도 나는 좋아 타는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사랑 훅은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머리 속에 있는 그 그림 속에 행복한 우리 모든 걸 누린 세상의 주인처럼 laughing 웃기지 않아도 너 watching 온종일 네 얼굴을 아침까지 너만을 바라보고 같이 있고 싶은 걸로도 그치 나른한 산들바람 마치 영화 속 잔잔한 감동처럼 퍼지는 감동 다른 순간도 놓치지 마 oh, 따뜻한 바람과 너무 행복한 우리는 매우 행복한 영화 속 배우처럼 환상에 항상 함께해 항상 지금도 니도 나는 좋아 가는 태양도 좋아